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셨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좋은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피곤하시죠? 아, 그냥 피곤하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피곤하십니다. 아, 피곤함이 있어야 또 기도 안에 뚫고 들어가는 맛도 있는 거고요. 너무 생생하다 보면 또 안 돼요. 이겨내야 돼. 예. 눈꺼풀이 내려가는 걸 이겨내고 그 저항 속에서 기도를 치고 넘으면요. 응답이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한 가지의 장애물이 꼭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를 막 해보면 요 머릿속에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와요. 아, 자기와의 전쟁이 일어나. 막 신경질 나. 짜증나. 막 그래요. 그러면 기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자기 기도가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엉뚱하지 않은 기도로 딱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해서 이성 안에서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를 대라만에 딱 넘게 만들어주세요. 그때가 찰나의 연속이고요. 아, 그때가 넘는 기도예요. 아주 오묘해요. 이 기도의 맛을 보면, 아, 저도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꽃집 앞에서 막 일하면서, 눈을 뜨면서 막 기도해요. 말짱 닦으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짱은 닦는데 머릿속은 기도로 들어가요. 이걸 변형일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어? 걸어가시면. 우리는 눈 뜨고 잘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눈 뜨고 기도하면 아주 기뻐.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아, 남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따로, 이거 따로. 따로 국밥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전 그래요, 그냥. 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쭉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편하고 얘기하죠. 대부분 이제 들어주는 걸 잘해야죠. 많은 사람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들어주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포인트, 썩! 합니다. 썩! 바로 여기서 썩! 그리고 제 말 한마디 딱 던지는 거죠. 이렇게. 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있어. 할 말이 있고, 내 말을 잘 따라 못 따라. 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우도가 자두가 있어요. 두 사람 다 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올바른 말이 누구였어요? 우도였어. 똑같은 할 말이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냥 저 혼자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골고다에, 예?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도 우도를 세웠을까? 그 이유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 왜 하필이면 좌도 우도가 그 옆에 섰을까? 그냥 예수님 혼자만 그냥 못 박아서 올리셨었죠. 됐을 텐데.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어요. 그죠? 카인과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어요. 또, 레베카가 있고요. 거기에 야곱과 누가 있어요? 에사오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엄마가 두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나머지 남편과 제 십자가를 진 이 하와.
하와는 이 세 가지를 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아담의, 아, 저기, 뭐, 카인과 아벨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와.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지울지 않아. 하와란 말이야. 근데 하와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세 가지의 십자가를 못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희생제물로 죽었습니까? 아벨. 결국 그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 네? 지혜롭지 못한 엄마 이렇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내 십자가를 상대편에게 분배할 수 있는 분배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시간까지는 내가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오늘 시몬을 붙잡아서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어. 그것 봐. 이것도 각본상 짱이면 하느님의 각본상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각본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온 십자가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냐.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하세요. 각자 지고 온 십자가가 몇 개인지 알걸. 뭐, 많어. 많어. 어, 어떤 사람 열세 개 지고 온 사람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하와는 이 두 아들의 십자가와 아담의 십자가까지 섰다면, 그죠? 하인을 죽지, 아벨을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십자가 몇 개를 줘야 돼, 기본? 그렇지. 답은 나왔어. 야곱과 에사오가 싸움을 하고 있어.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에사오가 누굴 죽여? 야곱을 죽여. 엄마는 그걸 알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두 아들이 십자가를 젖어 앉았어.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야? 야곱을. 아, 그렇구나. 이 지혜로운 엄마는 세 가지의 십자가를 치네. 이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기본 몇 가지 줘야 돼? 세 가지. 기본이요, 기본. 기본이 세 개예요. 어? 기본이. 나도 세 개 이상 줬어. 어, 집에 있는 어, 그거 있어, 또. 있고, 두리고 해서 기본 세 개는 집이다. 어, 또 우리 엄마한테 사랑 조금만 해봐. 엄마가 전화, 애비야. 너 어딘데 집 부르던데. 한 번도 엄마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응?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엄마가 죽는지 아는 거냐? 모르고. 엄마 알았어. 응? 너 엄마한테 가.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아침바람. 또 엄마가 또 빵글빵글 웃어. 그럼 또 집이 있는 거시기년이 또 집. 거기만 나면 뭐야? 나는 평생 동정마리 아니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시부님 가서 시부님 어떻게 물은 안 얼었어? 안 얼었어! 우리는 앞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앞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눈을 마주쳐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그의 믿음, 성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의 십자가, 성자의 십자가, 성령의 십자가. 자, 세 개 들으시라고. 이거는 기본이고. 자, 기본 십자가. 그에 추가되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해.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살림을 해나가면서 누나가 둘 있고 동생이 둘 있잖아요. 그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장가 보내야 되고 지금이야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누님이 이제 이렇게 시집을 이제 가는데 누님 두 분이 하나는 지하에서 다녔고 큰누님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다녔어요. 자, 월급을 타오면 저에게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다 관리해야 돼요. 난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기강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남자가 잡아야 돼. 그래야 그 집안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돈 다 와서 큰 누나 시집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누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응? 아 우리 둘째 누나 흉 좀 봐야 돼. 우리 둘째 누나가 너무 매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 전에 매형 붙잡아다 야 종말한테 가. 그랬어요. 진짜로. 지금도 매형이 저를 무서워해요. 어, 뭐 천하 나 가도 돼? 오는 거 누가 막냐? 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왜? 나 헬로로 다 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헬로로 다 했어. 어 동생이지만 헬로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시집 보낼 때 큰 누나 이렇게 살림 요청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논을 동생한테 동생 나의 집 빌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한번 집 좀 와서 봐줘.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누나 이거 방향이 좀 안 좋아. 저쪽은 저걸 사. 어? 어, 저 길은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그 말을 듣고도 삽니다. 왜? 몫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헬로로서 다십니다. 그죠? 5480대 우리 애들 다 맞으신 거야. 그죠? 어, 그렇잖아. 못 맞으면 모욕 하시가 늘리고 다 늘렸어. 그리고 평안하다고 오시는 그 주님께서 할 말 다 하시는 거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지닌 그 세 가지의 십자가를 완성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할 말이 많아요. 지금은 할 말이 많으죠. 없어. 해도 그것들이 안 들어. 일을 끝마쳐야 돼.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할 말을 다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대. 그냥 자동 시스템이요. 에? 자동. 너희에게 평화가 있대. 후!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갔다는 그냥 다. 왜?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즉시 받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판매로십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백성들이 받는 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만 기어코 40일 철회재단 쪽에서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십자가가 아니라 30가지 십자가를 기꺼이 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매님이 하는 얘기가 아 동생 나는 언니보다 살림살이를 조금 더 해줘야 돼. 네가 한 건 뭐 있길래 했습니다. 불쌍해요. 나이는 동생이지만 영적인 걸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아비의 목과 그죠? 아버지의 십자가와 엄마의 십자가와 그죠? 이 밑에 있는 식구들의 십자가 세 가지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슬펐어요. 참 미웠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웠고요. 무능력한 엄마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18 진짜 개꿀 넣으면 친구 속에서 먹고 애 만났네. 내가 이랬어요. 어? 그래서 아니 뭐 얘길래 먹고 애 만났네. 제대로 기르지도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나한테 짐이 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 보세요. 다 예수님한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 혼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아들을 내려보내서 죽여야 반드시 죽여야 이것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시큰 중앙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작은 아들의 비유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셔. 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 지 멋대로 질라 그래. 그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십자가를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창조됐든 간에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우 주여 내가 보는 것이 그놈입니다. 네가 보는 거지 아버지가 보는 거야. 맞죠? 아버지가 보는 네가 불렀는데 결국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 십자가를 받고 어? 그 다음에 아 뭘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한의 십자가를 여러분 저에게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십자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죄와 본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십자가. 그래서 그 자유전 속에 이 세 가지를 지게 되면 우리는, 아, 원리를 알아. 이 세상 돌아가는 삶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예요. 암만 보고 쭉 바로 걸어가는 골고다의 저 목적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그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밑에부터 위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한숨 다 돌리고 났더니, 동생들이 또 성장돼서 금방 또 여자를 또 껴잡고 왔네. 하여튼 변신 능력은 좋아. 한번 데리고 와. 살림이 정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또 그래. 이게 동생을 보면 불쌍한 거죠. 또 아버지 없이 사람 동생들 보면 불쌍해서 다 또 와가지고 하나 또 체육관 차려주고 또 빌라 사서 해서 내보내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 이렇게 시집보내서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그렇게 뿌듯해. 막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알아. 집이라서 가만히 이불 덮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분이 쭉 떨어지는 거. 이불 덮고 쭉쪽으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고생했다. 아니 그냥 봐도 고생했다. 아 나도 찍고 있다. 엄마가 엄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십자가를 보면 세 개요. 어떻게 세 개요? 성모님이 갖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 하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주님의 여정의 연이 그대로 세 개 이뤘어. 아버지의 뜻 십자가 하나. 아멘? 맞죠? 그거요, 여러분들. 성모님의 십자가 세 개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냥 내가 안 하면 이걸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 그냥 내가 아버지 뜻을 그냥 제가 이룰게요. 내가 안 이루면 아버지가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어머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모의 영성, 온전한 성부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근데 성부와 성모는 통하는 영성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체 옆에는 항시 성모님 계시고 제자 바티칸 부인의 교황 요한 바울께서 말씀하셨어. 성체 옆에는 항시 성모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애들을 뱃속에 갖고 있었지만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속에서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또 하나 남편과의 결혼했어. 그럼 남편과 내가 있는데 영권이 나에게 있다. 그럼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이 삶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 십자가 속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숨어있고요. 거기에는 이 세상 것 안에서 주어진 많은 고통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아버지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날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사지를 보세요. 자식의 십자가는 짓지 않았습니다. 흥미와 비누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음식들을 몰래 훔쳐먹고 봉헌제물을 훔치고 보세요. 제대로 십자가를 안 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잖아. 뻔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막내 동생을 장가 보낼 때가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효식이 막내 동생 결혼시킬 때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자랐던 아이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남들은 결혼식 한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울냐 눈이 또 부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간다고 하는데 사람이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주머니에 있는 태백 예물 값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머니에 돈 들어온 거 있는 거 좀 200만원 쉬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그 돈을 잡고 막내 동생이 우는 거예요. 형 고마워.
나 형이 이렇게 우리 시집장도 보내고 그런 거,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내가 돈 있으면 형 많이 못해줄게.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날 바람가는 얘기만 하네. 그래서 결혼하면 잘 살으면 좋았는데, 애들 이 막내, 아, 막내 동생이 또 이렇게 어쩌면 또 부해서 한번 우리를 품하고, 이 그런 고통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제 몫은 세 가지. 아버지 몫도 해야 되고, 우리 엄마는 참 편안하셔. 그 양반은 신경을 안 써. 안 써. 말로만 그래. 아유, 애비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말만 그래.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내가 깨달아야 돼. 점 웃기지도 않아, 진짜.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낳은 겁니다. 그렇잖아. 내가 동생을 낳았어? 내가 부모를 낳았냐? 낳지도 않았는데 왜 대목이 오냐? 누나 십자가, 동생 십자가, 엄마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다 지네. 내가 결혼할 때 보니까는 돈이 없네. 돈 300만 원 갖고 결혼했네. 아무것도 없어요. 신부님이 불쌍하니까. 아, 산안성당 윤재익 신님, 지금 평택 대리우장 신부님께서, 아, 야, 유세가, 너 신혼여행 어디 가냐? 저 안 가요. 그랬더니, 야, 아, 옛날에, 아, 신부님 집차를 한대 사셨어요. 사자마자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신부님 그 집차를 빌려주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신혼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신부님 사시자마자, 내 때로 아다라시 뛰지도 않은 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이 새끼 재수 되게 좋다, 이 새끼야. 어쩌면 내가 새로 산 차를 네가 결혼식 신부님 축복인 줄 아시오. 9박 10일 동안 전국에 성지순례를 다 갔다 왔어요. 전국에 성지 아무데도 안 되고 다 갔어요. 치마족 우리 참 무식해. 왜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성지순례가 얼마나 좋았어. 어른들이 너들 치마족 우리 벗으면 안 된다. 그 치마족 양팔 어쩜 그렇게 멍청해. 그럼 생각해봐. 이 치마 저걸 입고, 바지 저걸 입고, 무릎을 꿇고, 양팔 뒤걸 하고 있어. 그렇게 촉진했어. 아, 십자가의 길에, 무릎을 꿇고, 그냥 해도 되거든? 시간 모으니까. 근데, 무릎 꿇고, 여보, 빨리 손 놓아. 알았어. 십자가의 길에, 그 각 성지마다 다 묵지를 가고 다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게, 여보, 신혼여행 맞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면서부터 고통부터 시작해요. 네. 고통부터. 성지순례 전국 싹 다 다녔어요. 제주도까지 싹. 제주도까지. 한 군데도 안 되는 거 깡그리 다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 아, 각 성지를 다니면서 낱낱이 저희가 자료를 이만큼 차에다 싣고 갔어요. 그래서 각 성지에 가고 베론든지 아니면 뭐, 아, 저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갈매모시면 거기에 성지에 대한 공부들을 아, 또 차에서 이렇게 해봤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성지순례지. 맞잖아요. 그럼 또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때요. 뭐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은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아기를 낳자. 얼마나 순진해. 아 진짜 전 거짓말 안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서 아버지 응답이 있을 때 우리 합방을 합시다. 그랬더니 애가 인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응? 아니 그게 어딨어. 결혼하면 같이 그냥 자고 사랑을 나누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게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자자고 저기도 밤에 앉아 아무 주님 가르쳐 너무 앉아 좀 기다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고 있는 옆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우리 임마누엘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아, 그래서 걔를 위해서 50달 다 한 번도 안 바치고 계속 바쳤어요. 자, 볼래요? 처음에 아기 낳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계속 봉헌했죠? 아이에게 가지면서 계속 봉헌했죠? 남의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식 자랑은 팔불출인데, 이거 우리 영광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계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애들 때부터, 낳자마자. 여러분들, 뱃속에서 낳는데 얘는, 이 무엇을 못 났어요. 우리 집안에 무엇을 못 낳고 서서 났어요, 애들. 난 서서 낳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서서 나서 아래서 받았어. 받아서 내가 퇴출 다, 다, 후덕해도 다, 다 싹히고, 막, 쓰러져요. 막! 야! 옥신 속이 그냥 팍팍팍 딱 봐서 부대께 도로로 싸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넷은 제가 다 받았어요. 네. 첫 번째 아이는 서서 받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떨어지려고 다시 받았어요. 우리 끼리니까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집사람이요. 자기야는 저기 뭐야 화장실에 잠깐 가서 소변 좀 듣고 올게. 그랬더니 어머 어디 여보 애기가 화장실에 빠질라고 해 빠질라고 쫙 받았어. 안 떨어졌어. 딱 받았어. 기가 막히게 딱 받았어. 그러니까 애기 내리스가 또 힘들지 않게 잘 났는데 마지막 우리 학찬이 프란스 거 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낳으면서 애기 배기 전에 원죄와 본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누가 엄마 아버지가 대신 기도로 봉헌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나도 별 탈이 없다. 송모모니는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부터 줄곧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어 안 하셨어요? 계속 하신 거예요. 완벽성이요. 엄마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뗄 수 없는 불과 불연의 은총의 관계라 어머니도 천상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올림을 받고 예수님도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보증 받으셨어. 이제 이 희생이면 넉넉해 보도다. 근데 어떤 분 회장이 아직 먼 것 같아. 그 네 생각이야.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달라. 우리 최선을 다하면 낙타가 바늘기에 뚫고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참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어. 여리고성은 큰 성이야.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긴장감을 갖고 기도했는데 아이성이 조그만 걸 얕봤어 안 봤어? 얕봤기 때문에 잠입된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셋을 이렇게 나면서 아이셋 낳았으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이 그냥 쑥쑥 잘 자연분만해서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돈도 없었어. 돈도 없으니까 애기도 잘 낳더라고. 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고 바로바로 그냥 애기 낳아서 집에서 그냥 닦이고 하고 이렇게 훗물이고 뒷물이고 지나는 열심히 말해주고 또 숲으로 이렇게 자연 연보기다가 해서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딱 했었어요. 근데 넷째 아이는요, 제가 꿈을 아주 요상하게 꿨어요. 큰 바위산에, 엄청나게 큰 바위산에, 제가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을 하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부른 거예요. 우르르 부면서 뭘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 열매 같은 걸 하나씩 이렇게 다 가져와서 저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갖자마자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힘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얘는 반드시 수술해야 날 아이지, 그냥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에파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파타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 헤파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기가 낳을 때쯤 뭐가 주어져요? 힘이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 힘이 줘져요. 뭐든지 그래. 기도도 성령의 은혜가 딱 줘져요. 아랫배가 오면서 딱 힘이 줘져요. 힘이 쫙 줘집니다. 어? 그럼 애기는 내 아랫배 힘이 줘져요. 난 애기는 못 남았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흡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면서 애기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막내아들 날짜쯤 되는데 힘이 딱 조지면서 파스가 물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하나 터지고 두 번 터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물의 원리를 보거나 사람의 고통의 단계를 봐도 세 번째 고통 물도 두 번 터지고 세 번째 아기가 나와. 항시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칼을 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은 절대 대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서 애기를 꺼내든지 하라. 조금만 기다려라. 수술하라. 칼 대면 또 힘들고 아프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잠시 화장실 간 김에 집사람 그 문에다 대고 자궁문에 대고 간절하게 주님 기대세요. 예수님 오늘 에파타 열리는 은총 속에서 아기가 밖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산모가 힘듭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아이 셋을 잘 낳은 만큼 네 번째도 주의 영광 속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의 아기가 밖으로 나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에파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파타 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원들이 막 뛰더니 아저씨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막 이러니까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조금 있으면 애기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쭉 나서 제가 뒤 옆에 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가난하지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해봤다. 열려라. 해봤다. 진짜 여러분들 아기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알아들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묵주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얘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기가 옛말에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아기들 다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음부에 가까이 나서 아기가 지치면 오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놈이 에파다 에파다 이런 거예요. 아기가 피우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에파타예요. 나는 에파타 아빠. 이 선생님이 그렇게 닉네임 하세요. 에파타 아빠, 잠깐만 보세요. 의미도 모르고. 그렇다. 우리는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미리 쳐서 나중에 나눠주게 되면, 이미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물속에 숨어있는 생명체에게 축복을 한다면 그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는 복으로 온다. 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회장님 우리는 애들 다 낳고 지금 애들이 다 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오전에 왔던 그 의미에 대한 그 축복은 여러분 품삯은 똑같고 의미에 대한 십자가의 축복은 똑같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바라고 아름다운 고난의 역경 속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돌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돌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은 바로 아름다운 성을 쌓게 되고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 속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 안에 많은 성족, 많은 예언자들도 계시고 많은 복음의 말씀에 의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는 압니다. 세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이렇게 창조됐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요? 문둥병 환자가 불평을 했다고요?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문둥병 환자가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는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는 그렇게 태어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아들은, 그 사람은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 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돼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십자가 풀어버리잖아요. 이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히로페니케 여인 보세요. 그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십자가를 주지 않아야 될 자식이다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십자가 의미가 없는 자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출방을 난 개에게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사나이 수도는 부스러기도 강아지 계시고는 나는 당신이 창조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녀입니다. 예뻐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대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살렸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알게 되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야, 요한복음 11장 38절의 말씀을 보고요. 다니엘연서 14장 31절의 딱 말씀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70년경 유배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끊임없이 절하고 경배하고 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왕에는 궁전으로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해야 해. 안 하잖아.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빠지게 돼? 사자 굴에 빠지게 되죠. 자,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십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사자 굴에 들어가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사자가 나를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그 십자가 속에는 사자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을 뭘로 봅니까? 하느님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되는 겁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은 그 십자가를 딱 지고 딱 들어가니까 사자가 눈이 뒤집혔어. 사자가 안 물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는 사람이 있어 없어?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 기세등등하고 대비드는 것들 다 찌그러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지 성령의 짝이 있어. 하박국 예언자를 중심 삼아서 다니엘, 하박국 예언자의 정수리를 붙들어 다니엘이 있는 곳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희들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박국. 그렇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혼자 지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지지 못하면 누군가를 보내서 나와 함께 지게 만드시는 분,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기 못하니까 시몬을 지게 만드셔서 잠식하게 만든다면 다시 예수님이 지게 만드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부부끼리 함께 합세해서 지는 십자가 그 의미는 더 크지만 이 혼자 지는 십자가 속에 이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시간 잘 묵상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엘리야는 또 그래요. 엘리야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자, 바알제단 아세라 목사,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돼요. 바알제단 아세라 목사 엘리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될 몫이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순종 안에 가니까 이들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이 살아버리잖아요. 똑같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어요. 그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압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재물이기에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그랬더니 주대에서 살았잖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점이건 아버지의 뜻이신 것처럼 그냥 봉헌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여 받아주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전 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바로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님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건데 이 아들을 지금 화목제로 이 불사를 하십니까? 아니디옵니다. 그렇다면 성조사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같이 자기들이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혼자 11명의 십자가를 다 졌어. 몇 개 진 거예요? 11명. 아버지 엄마 것까지 몇 개요? 13개요. 누가? 요셉. 여기 요셉이 말고. 요셉. 그렇게 됐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과 에집트 전역의 십자가를 누가 진 거예요? 요셉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땅의 곡식단 몇 가지 십자가를 지은 걸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몫은 참으로 큰 분들로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두 가지 십자가, 봐봐, 네 십자가,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은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갔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오늘 완전한 해결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이거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하는데 어머니와 함께했던 엘리사벳, 그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 혼자는 그것이 힘들어. 그래서 엘리사벳은 방문하면서부터 완고히 확고하게 다져지는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뛰노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늘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끝자락을 여러분들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 세상 위험과 유혹과 시험, 질병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 수많은 문제점들 안에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를 어머니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십자가, 세 가지 십자가는 완전히 풀리고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십자가가 몇 가지로 바뀌었죠? 한 가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십자가 세 개가 몇 개가 돼서 하나, 오케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여러 개였는데 한 사람에게 딱 쳐지니까 몇 개? 하나. 유장천리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나 딱 치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나머지 70억이 싹 풀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지면 집안집 다 풀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이제는 복된 길로 세 가지의 십자가 하나로 요약정이 되고 하나 속에는 수많은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영영기 지혜를 통해서 밝히 응답으로, 축복으로, 희망으로, 해결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된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된다. 그러나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되고 저분은 죽을 일을 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도는 너도 살려봐라. 나도 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살리시고도 남을 만큼 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어떤 죄를 졌든 어떤 고난을 갖고 있든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든 주님께서는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기능이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다 풀리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너는 나와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712번 성가 네, 주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항아리 속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의 배고픔과 추위까지 주님께서 다 떠안아 안으십니다. 염창 속에 갇힌 이들을 보고 주님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염창 속에 갇힌 터이니 너희들을 풀려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편이 겪는 것도 우리 싫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속삭이는 모든 것도 나는 싫다고 말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는 이 봉사가 왜 나만 겪냐고, 내가 왜 하냐고, 내가 왜 일을 타냐고, 내가 왜 욕을 먹냐고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 오늘 시간 그 세 가지 십자가를 몸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이 골고다 연극에 보여주신 그 모범된 행동, 3년 동안의 봉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행동이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고 합당한 예배이고 합당한 말씀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 너무나도 멀리 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빠져나간 우리의 여우 같은 생각들, 늑대 같은 생각들 오늘 시간 다 죽여주세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뭘 숨기겠나이까, 이제는 주여 뭘 거부하겠나이까, 내가 이 바닥을 친 인생, 주여 이 세상 걸어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은 만큼 내가 무엇을 바라오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모아서 무의식과 인식 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십자가를 이제는 치겠노라고, 이제는 바꾸지 않고 치겠노라고 주여 삼절 크게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정신이 흥미한 제입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이었기에 오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깊이 숨어있는 그 십자가 주의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 주의 영광 떨치고 오늘 그 십자가의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기하여 주님 당신께로 돌아가는 모든 찬양을 기꺼이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의 십자가를 저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저야만 하고 내가 저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가는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시험들, 모든 창의물들, 모든 어려움과 주님 극복하지 못하는 주님 모든 어려움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 오늘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마귀와 어둠 안에 있는 자 오늘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족의 문제점 안에 아버지 모든 특파와 무한과 환란의 바람을 오늘 시간 잠재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당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 속에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시간 이들의 답답함을 푸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오늘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라. 네 가정이 싹이 트지 않은 골고다라 할지라도 네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온기와 열정과 감동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네 가정의 아름다운 생명의 싹이 트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낳았지만 네 자녀들을 구하라. 어쩌면 제자리에 떨어졌지만 싹이 트지 못하고 제기를 찾지 못하는 그 어린 양들, 이제 곧 나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닿을 지역이 그들이 곧 따라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이제는 먹고 삶과 이제는 굶주림에 떨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그냥 보지 않을 것이다. 전혀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협정과 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 자녀와 너와 네가 하는 모든 사업 위에 감복하리니 이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모든 기도 하나하나 제목제목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리니 너희들은 황량한 들판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주라기를 만나게 될 것이며 이제는 황량한 들판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과 역사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눈물의 삶이 이제는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기뻐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월요일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밭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옥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길이 이제는 펼쳐졌음을 기억하리라. 어떤 좁고 험난한 길도, 어떤 높은 산도, 어떤 넓은 광야도 너는 기꺼이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다 열어놓았다. 이제는 걸어가리라.
어떤 것도 너희들을 찾는 자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